제가 잘 다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다육이 키팅도하고 사분도 사장님께서 직접 공기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만드신 손수 수작업 하신 화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지금 색깔들도 너무 예쁘고 이게 다 옹기 화분이래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분들인데요. 너무 고급스럽고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수박스럽지도 않은 게 너무 멋스럽습니다. 구경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사장님한테 이거 만드는 방법과 어떻게 구워지는지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다육 화분들은 거의 지금 저희가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저희는 이 흙 자체를 가장 통기성이 좋은 옹기토로 만드는 거거든요. 옹기를 만들 적에 쓰는 그 원료로 갖고 화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원료로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옹기는 이 옹기토 특성상 수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굳지 않고 저희가 건조만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건조된 데다 유약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이 구워서 나오면 얼마나 되냐면 사이즈가 구워져서 나오면 사이즈가 이 정도로 작아져요. 이렇게 위에서 찍어보시면 이게 벌써 수축을 많이 하잖아요. 대략 예를 들어서 1m짜리라고 보면 구워서 나오면 80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니요, 이건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거 들어갔다 나오면 요만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20%의 수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화분들은 수축률이 한 14%에서 13%밖에 안 되거든요. 원료 자체가. 그러면 그래서 늘 옹기토로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소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 수축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상으로 수축이 많은 건 변형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cm짜리를 만들면 제품이 10cm가 나오면 분량률은 제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옹기토 같은 경우는 수축이 많기 때문에 분량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식물한테 좋죠. 얘가. 거의 토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토분은 1000도에서 나오는 게 토분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1200도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도 흙 자체가 토기 저희가 알고 있는 토분을 만드는 흙은 다 이 옹기토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흙으로는 토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흙 자체가. 그러니까 토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갖고 다육 식물을 만들기 이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식물한테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뭐 이걸 내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고 식물을 심어 보면 똑같은 식물을 이런 화분에다 심고 이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이 다육이가 이 화분에서 견디는 힘이 훨씬 더 세질 거예요. 네. 요거는 1000도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다육 식물에 심어져 있는 그 1200도에서 나온 토분이죠. 요거는. 인위적으로 색깔을 입힌 게 아니에요. 이건. 불을 그냥 떼면서 들어가는 만큼 불이 나가면 이 색깔이 나오는 거, 고유의 색깔이 나오는 거고, 흙 자체의 고유의 색깔. 그리고 요거는 연기로 어느 정도 불을 불완전 전소로 시켜놓으면 연기가 흙 속으로 배어 들어가서 색깔이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런 거를 저희가 불 뗄 적에는 환원기법이라고 하고 이건 산화로 뗀다고 하거든요. 그 환원기법을 쓰면 강성이 더 강해져요, 얘네들이. 요거는 불을 떼서 불을 날렸다면 불이 그냥 흘고 지나가기 때문에 속까지 안 익는데
불을 가둬놓고 딱 가둬놔버리면은 이 기압이 내려오면서 기압, 이 열이 이 몸속으로 배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가 세지죠. 이거는 이제 저희랑 떼는 기법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요것도 보시면 또 새카맣잖아요. 이건 라꼬 화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건 공정이 한 번 더 있어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게 한 14만원 정도 할 거예요. 요 제품이. 이것도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다른 데에서 사왔다고 하는데 요건 라꾸로 떼는 거예요. 우리 거보다도 또 색깔이 더 어둡잖아요. 네.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거보다도 컬러가 훨씬 더 어둡지요. 예. 네. 라꾸는 똑같은 거예요. 연기로다가 색깔을 입히는 건데 1200도에서 연기를 입히면 흙이 어느 정도 다 자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열을 투하를 해도 열이 속으로 못 배어 들어가요, 많이. 그런데 이런 거는 1000도에서 열을 입혀버리면 흙 성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기가 더 속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일례로 여기 있네. 자, 요것도 그렇게 라꾸 기법을 써서 이렇게 흙이 이것도 연기로 색깔을 입힌 거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떡시루 있잖아요. 옛날 떡시루. 떡시루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라꾸 기법을. 튼튼해 보이죠? 아니, 약해요, 이거. 약해요? 예. 요런, 요거는 한 900도에서나 한 850도에서 나온 제품이라 여기다 식물을 심어놓고 겨울에 그냥 월동을 시켜놓으면 이 화분이 깨지죠. 약하기 때문에. 토분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거는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더 가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중적인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모양을 내신다고 일부러 그라인더 같은 거로 다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커팅을 해놔서 이렇게 구운 거죠. 요즘 이렇게 이쪽에다 늘어지게 또 옆에다 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아 나왔을 적에 요만큼을 구입을 하신 거죠. 요만큼. 샘플로 몇 개를 만들어 봤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근데 지금은 원형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차후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는 해야 되겠지. 이곳은 키핑자인데 여러 회원님들께서 이곳에 키핑을 해서 집에서 키우기 어려우신 분들 아파트 베란다에서 여름에 많이 힘들어하는 다육이들 이곳에다 키핑을 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만드신 화분에 숨겨진 아이들도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든 키핑장에서든 예쁜 다육이 키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기 키핑장 구경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